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마 네 번째는 폭력이, 다른 말로 불공정한 법령이에요. 여기는 해마다 나오진 않지만 2년마다 한 번씩 나오죠. 경년마다. 자, 여기서 별표 두 개인데 아마 민법 총칙에서 104조 폭력이가 나오면 제일 쉬워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된다. 자, 어떤 당사자의, 왜 당사자가 보통 뭐 폭리를 당하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그러죠. 피해자. 폭리 당하는 사람 피해자. 갑이라고 그럴게요. 이 사람 마음 상태가, 남에게 폭리 당하는 갑이라는 사람 마음 상태가 궁박했다. 궁박. 자, 궁박이라는 말이 뭐냐? 자, 여기 있죠. 궁박이라는 것은 꼭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궁박이 아니에요. 보세요. 꼭 경제 원인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한마디로 쫓기는 마음. 마음은 여유가 없어요. 꼭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 어렵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정신적이든 말의 여유가 없는 것, 궁박. 또는 이 신표가 또는요, 5월 또는 궁박하자도 경솔하다면, 뭐 경솔이라는 건 말뜻 그대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사 갖고 있는 보통의 경험이 부족한 거야. 그럼 우리가 경솔이라는 것도 뭐 판단력이 미숙한 것, 또는 5월 또는 무경험하다. 이 무경험이라는 얘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의하셔야 돼요. 무경험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무경험이 이걸 봐보면 어떤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한 거래 영역,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특별한 이거 잘 속이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무경험을 하여, 그럼 틀려요.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 영역에서 특정한 지식이 부족한 게 무경험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보통의 지식이 부족하더라. 이게 바로 무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관지 문제 풀 때 특정 거래 영역에서 특별한 지식이 부족한 무경험이 아니라 일반 거래 영역에서 보통 사람이 알만한 보통의 지식이 부족한 거, 이거 무경험입니다. 그러면 셋 다 갖추라는 게 아니잖아요. 5월 또는이잖아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 하나만 같으면 되는 거야. 궁박하지 않아도 경솔하다면, 경솔하지 않아도 무하다면, 엔드 개념이나 5월 개념, 셋 중에 하나를 구비하고, 이로 인하여, 현저하게, 우리 현저하게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 요건이 부르죠? 객관 요건. 객관적으로 볼 때, 보통 뭐 팔렸던 시세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벌어지게끔 법을 했을 때 이것은 뭐다? 나의 폭리심 법령에는 무효라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 절대 없는. 103년 무효도 무슨 무효? 절대 무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결이 뭐 계약 맺었는데 을이 가볍게 폭리일치했어. 폭리일치해서 어떤 부동산을 싸게 10배나 시가 10억짜리 1억에 매수 넘겨받았더라. 이게 폭리에서 무효돼버리면 절대 무효되기 때문에 다음 사람 병이라는 사람은 선이어도 선삼자도 보받을 수 없고 소관치할 수 없다. 또 폭리면 절대 무효 때문에 무효행위에 추인할 수는 없다. 또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폭의 무효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절대형 무효는 철회죠. 네 가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폭의 무효는 절대형 무효지만 무효행위를, 이 폭의 무효를,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없어요. 추인한다고 새로운 법률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절대형 무효자, 폭의 무효만은 무효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 외우셔야 돼요. 원래 절대형은 이것도 인정이 안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폭리 무효는 절대 무효지만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뭘 허용된다? 무효행위 전환은 허용된다. 이거 두 번이나 불었어요 최근에요. 절대 무효지만 추인할 수는 없지만 폭리 무효는 전환될 수는 있다라는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어 살펴보면, 자, 보세요. 이 판례 너무 유명하죠. 그냥 유명한 거예요. 다 공부하시면 다 알아요. 근데 이 폭리 무효는요, 판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맨날 묻는 게 이거예요. 자, 본인이 있고, 자, 3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대리권 중 본인이 있고, 대리받은 을이 있어요. 여기 상대방이 있어요. 근데 대리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과 본인 이름으로 뭔가 부동산 매매하고 법령이 했는데, 이 대리인이 폭리를 당했다. 궁박 또는 경솔 이용당 폭리를 당했다. 그 폭리가 뭐가 되려면요? 우리 폭리가 되려면 계약 맺은 당 피해자 마음속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 셋 중 한 상태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의 대리인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풍의당했을 때 궁방만은 노기준 궁방만은 본인 진사하라. 본인 궁방에 따져야지 대리인이 궁방에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솔 무경 노기준 경솔 무경은 대리인 삼지만 궁방만은 노기준 본인 기준. 이게 왜 특이한 겁니까? 원래 우리가 대리를 배우다 보면 모든 대리 하자 유무는 누기준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경험하면 대리이잖아요. 선인지 악인지 유구하실 무구하실 뭐 차고 세강박 다 대리인 삼아야 돼. 대리인이 경험하고 대리인이 법률하는 삶이잖아. 하지만 궁방만 누기준 삼아라.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기준. 너무너무 특이한 거예요. 나의 대리인이 폭인하셔서 궁방만은 궁방만은 본인 삼아라. 맨날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요거 좀 중요하고 두 번째 네 번째 질문 잘 나와요. 별거 아니지만요. 폭의당한 피해 당사자가 있어요. 피해 당사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용 상태에 빠져 있고 상대방이 누구야? 상대방이. 우리 상대방을 우리가 폭리자, 폭리 취한 사람, 의리라, 제가 의리라 될게요. 이 사람은 우리가 수익자로요, 수익자. 이익 본 사람, 폭리자, 수익자 같은 사람이야. 상대 을은 이런 상태를 알고 있어. 아, 저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궁박한 상태지 또는 경솔한 상태지 또 무경한 상태 알아요. 안검 맞고도 알았다고 해서 폭리도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안검한 폭리가 알고도 플러스 이용하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용하려는 마음속에 뭐가 있을 거? 고인해지는 악의가 있을 거.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 폭리가 되는 거지. 즉 상대방 폭리치한 사람이 뻔히 갑이라는 사람이 궁박 또는 경솔 뭔 사람도 알고 있어. 악무한 폭리가 아니고 알고도 플러스 의리, 폭리자가 수익자가 알고도 이용하려는 그 이 단어 꼭 들어가야 돼요. 이용하려는 마음속에 뭐가 있을 것? 고의가 있을 것? 악연.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 뭐야 되는 거지? 안검하고 폭리가 아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어느 계약 맺은 것이 불공정 법률행위, 폭리로서 이것이 무효, 절대무효가 되려면은 입증 책임은 누가 지라는 거예요? 입증 책임.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라. 무효 주장자가 누구예요? 무효 주장자가 폭리 당한 사람이. 여기서만 갑이죠, 갑. 폭리 당한 자 측에서 입증해야 돼. 뭘 입증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입증해야 된다. 자,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하나는 객관적 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폭리 당한 사람 측에서 폭리 당한 사람 여기서 말하면 갑 측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은 폭리 주장자가 무효 주장자가 피해 당사자가 얘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입증하지 못하면 이것은 폭리에서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주장자가 피해자 측에 스스로 두 가지를 입증하라. 두 가지가 뭡니까? 내가 계약 맺을 당시에 내 마음속에 궁박했다는 것 또는 경솔했다는 것 또는 무경했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 어른요, 응? 어른, 이걸 알고도, 이용, 그 마음속에 이용해 먹겠다는, 이용이란 말이 들어가야죠? 이용해 먹겠다는 마음속에 악의가 있을 것, 고의가 있을 것. 이걸 이용, 이거 입증하라는 거야. 아, 객관적으로 쉬워요. 객관적으로는, 뭐, 시세가 있으니까. 시세에 3배에서, 뭐, 다변화 차가 벌어진다는 거. 이건 입증하기 어렵잖아. 이건 마음이 있는 증거죠. 이 두 가지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입증 책임은, 피해 당사자, 모욕 주장자로서 져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또 뭐죠? 바로 이 얘기죠. 다 보세요. 무효 주장자 측에 갑이 입증해요. 피해자가. 그런데 잘 봐보세요. 이것이 급부와 내가 충고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다른 말로 객관적 요건이라 불러요. 아, 판사가 봤더니 시세에 한 5배, 10배 차이가 벌어져. 아, 시가 10억짜리를 우리 1억에 매수했어. 시세 갖고 따지는 거야. 이 정도 객관적 요건이 구비돼요. 이것이 존재한다고 해요. 객관 요건이 구비됐다고 해서. 유명한 판례죠? 판례 두 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궁방만은 본인 기준. 객관 요건이 구비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을 뭐 한다? 추정하지는 않는다. 유명한 판례죠? 아, 객관적으로 볼 때 시세 10배 차이가 벌어졌으니까 아마 폭리자가 을이, 응? 수익자가 알고도 이용해 왔을 것이야. 궁방 알고도 이용해 봤을 거예요. 추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입증해야 되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을 또 이용해 먹겠다는 그 주관 요건을 추정하지 않는다.
추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렇게 봐주셔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폭행위는 주로 계약에서 취하는 거 계약에서 하지만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 일방 요습할 단독행위에도 폭리는 적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에도 폭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낼 게 없으니까 맨날 내리게 보니까 다음 같은 경우는 아무리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104조에 적용이 없다. 맨날 나오잖아요. 적용 없다는 게 뭐예요? 아무리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가 돼서 무효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자, 뭐 있어요? 무상행위, 기부. 증여는 아무리 현저한,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이 있더라도 폭리란 말이 없다. 두 번째는 경매죠. 시세보다 10배나 싸게 경락받았어. 응? 그렇죠. 경매는 아무리 현저한 불균이 있더라도 폭리란 말이 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도 경술부경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불균형적인 단독행위 하게 만들었다면 단독행위도 폭리는 적용된다. 폭리도 무효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간단하지만 기억해 주셔야 되고, 효과를 봐보세요. 자, 보세요. 이 폭행위는 폭행 당한 사람이 있어요. 자, 폭행 당한 사람이고 폭행 취한 사람이 있어. 근데 폭행 당한 사람은요, 불법이 없어요. 폭행 취한 사람은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덕상, 윤리상, 103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불법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불법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 당한 사람이 폭행 취한 사람한테 이 폭행이 주관적 요건 그런 입증 내면 이미 이행된 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103조는 반환 청구가 안 되잖아요. 104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폭행위는 무효지만요. 폭리자에게만 폭리자가 의뢰 을 얘에게만 불법이 있지. 폭리 당한 사람은요. 불법이 없기 때문에 폭리 당한 사람은 취한 사람한테 반환을 폭리 무효 만들면 돌려달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것이 103조랑 다른 점이다. 요런 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폭리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간단히 정리해놨지만 한 두 번 정도만 제가 밑줄 놓은 거 다시 형합에 거하면서 두 번만 정독하면 100% 맞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